국민 앵커, 해군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해군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마자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거리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 민감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한마디 말이 없고 총리 담화는 모호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화 경향을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 때문일까요? 오늘 심층 토론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와 이거 봐 살이 실한 거 봐. 어이구 이 왜 대게가 왜 이래 무거워? 와 살아있는 거 봐. 이거를 2kg에 스픽스몰에서 택배비 포함해서 62,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이 개는 다리다리마다 살이 완전히 찰지게 들어가 있고 이 개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대게다. 직접 드셔도 좋고요. 네. 고향에 계신 부모님, 친구분 함께 나눠 드시면 더욱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 주문이 구원이다 이런 마음으로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틈만 나면 반국가 세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가부터 시도 때도 없이 얘기합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 얘기를 할 만한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인데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과연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젠가부터 극우화로 흐르기 시작했다. 극우화가 추진하는 바는 뭘까?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에서 극우화 지도자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 어떤 생각으로 국제정세를 살펴볼까? 그렇다면 한미일 공조가 무조건 있어야 하고 그래야 북한의 핵 위협도 막을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 무조건 하나가 돼야 된다. 미국이 하는 건 다 인정하고 일본이 하는 건 다 따라가 줘야 된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게 극우화 성향에서 비롯된 하나의 판단 기준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핵보다 더 무서운 건 없으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북한의 핵 위협 앞에 비하면 사소한 거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은 인정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 핵 위협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좀 어거지 논리지만 이런 억지 논리까지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고는 뭔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화 성향을 볼 수 있는 발언들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광복절 기념식에서 나왔던 반국가 세력 발언, 그 전에 바로 7월 28일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에서 했던 발언들 이런 걸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짐작할 만하거든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습니다. 일부를 들어봤습니다만 이제 극우화 성향의 단어들 그런 부분도 극우화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갖기에는 좀 충분합니다.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인사한 걸 보면 극우 유튜버 활동했던 강기훈 또 뭐 안정권 씨 친누나 취임식에 보수 유튜버들 초청한 거 여러 가지로 그쪽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접촉하고 학습하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종대 의원 오셨는데 네. 극우 인사들을 많이 만난다면서요. 예, 보수 유튜버들하고 별도 식사 자리도 가진 것으로 제가 최근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곧 일부 언론에서 취재가 다 끝나고 방송 이제 곧 8월 중에 방송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극우 인사들과 접촉한 거? 유튜버들. 유튜버들요? 예, 예. 그래서 실제 무슨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가까지 취재가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화 성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정책 추진하는 것에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니까 NSC가 그런... 극우 유튜버 회의가 NSC 회의예요. 그게 NSC고 저 정부에서 하는 NSC, 그 조태영 안보실장이 하는 NSC 뭐냐면은 그 저기 내셔널 쇼케이스 약자라고 봐야 돼요. 진짜 NSC는 따로 있어요. 그림자 정보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있는데 이 극우화의 경고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은 극우가 됐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대선이 끝난 이튿날 랜드연구소 메인페이지의 머릿기사로 우리가 한국 대선에서 보지 못한 것들 그래서 랜드연구소 한국학 수석위원장이 직접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 글에서 얘기했던 우리는 이 한국 대선에서 새로운 극우 정권이 출범하는 것이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면서 여성가족부 얘기를 하고 하면서 그 저기 어디서 많이 본 기시감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트럼프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장문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 당시에 그런 기사들이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1년 반 전에 그 랜드연구소 그 세계적인 싱크탱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머릿기사가 저는 계속 이런 현상 보면 정확히 예견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왜 그래질 수밖에 없는가 설명이 나와요. 대부분 소수자를 공격한다는 거죠. 극우화의 조짐은. 그게 이번에 첫 번째 여성이 됐던 거고 대선 전에. 그 뒤로 이제 노조, 뭐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소수자들 이런 어떤 그 공격 대상들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을 공격하죠. 이제 그게 그 정치학자들이 보기엔 극우화 현상이라고 예. 보는 것이죠. 예. 이장님 보시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성향 극우입니까? 극우로 바뀌어버렸죠. 그런데 바뀌면서 더 이제 심화돼가지고요. 사실은 대통령 취임식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좀 실용적 자유주의자 그리고 또 인류 공통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 국민의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신장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대했던 바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극우에 대한 생각들을 가져왔고 본인이 발언하는 걸 보면 극우보다 더 심한 방향으로 이제 나갔으니 사실은 감당이 불감당이죠. 지금 방송에서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저런 발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슨 우리 광화문 같은 데서 뭐 태극기 집회 같은 데 할 때 한 번씩 들어볼 만한 이야기를 대통령이 막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이렇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가지고 오는 게 말이 됩니까?
평화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쨌든 관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협상을 하든 타협을 하든 뭐 이렇게 해서 가져가야 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북한 마음에 안 드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진짜 실전으로 하자. 뭐 이렇게 누가 받아들입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대화, 타협, 협상을 통해서 어쨌든 북한을 달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시켜주고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는데 우리가 돌고래 역할을 하자 이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보수 진보 정권 심지어 노태우 정부조차도 북방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 국가가 안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수 진보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의 정부는 어쨌든 그렇다. 다만 북한과 강경한 태도로 대화를 할 거냐 아니면 좀 더 유화적으로 할 거냐 이런 것이지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 때려 부숴야지 끝내야 되지 이러면 수십만 수백만 명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전쟁 북한이 지금 어떻게 남침을 합니까? 할 수 없죠. 그건 뻔히 아는데 야 너희들 만약 전쟁하자면 우리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관리 안 된다고 그게 그거의 정말 가장 심각한 단면이라고 보고요. 이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할지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걱정이 참 많습니다. 네. 근데 극우라고만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게요. 예를 들면 제가 일본의 뭐 평화단체들을 교류하고 보면 일본의 극우단체들 많잖아요. 일본 극우단체들은 반미에 같이 해칩니다. 왜? 자꾸 미국이 일본에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극우는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랑 결합되고 사회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소수자나 약자들을 괴롭히는 또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애국심, 우리나라 최고, 우리 민족 최고 뭐 이런 거랑 역사적으로 되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일면 미국이나 일본의 앞잡이를 자처하거나 아니면 속국을 자처한다는 평가를 받지 뭐 미국, 일본에 해야 될 말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우로만 설명하기엔 굉장히 복잡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뭐 북한을 대하는 그런 초강경한 그동안 군사독재 정권도 하지 않았던 마치 선멸하고 바로 전쟁할 것처럼 그리고 있지도 않은 대한민국의 상당수가 북한 앞잡이 되어가지고 전쟁 나기 전에 마치 북한 편을 들 것처럼 이런 공포를 자는 건 그럼 국내 정치로는 굉장히 구구적인 행태를 보이는 건 사실이고 사회정책도 지금 구구적으로 굉장히 후퇴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다만 대정책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전 세계 구구주의자들이 보여준 민족주의나 국수주의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 그런 면에서 뭔가 정립되지 않은 그냥 혼동 그 속에서 그때그때 극우가 됐다가 극단적인 친일이 친미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과 우리 민족들만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좀 분석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한 가지 제가 덧붙여야겠는데 최근에 미국이 가장 공들이는 동맹국 중에 4개국이 뽑아보면은 뭐 동맹은 아니지만 인도, 폴란드, 그다음에 이스라엘, 한국 이 네 나라가 상권 분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네 나라가 저기 공통점이 극우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부 미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 가서 사진 찍고 오면 국내 정책이 더 강성으로 변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모디 총리 미국 다녀왔지 않습니까? 저기 그 전후에 벌어진 일이 뭡니까? 저기 야당 대표 구속해버리고 중형을 때려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아예 그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주기율표도 삭제하고 진화론도 안 가르치죠. 이제 신정일치 정치로 갔어요. 이게 미국이 원하는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계속 인도 오냐오냐 해주니까 더 기고만장해지잖아요. 거기에다가 저기 폴란드는 뭐 완전히 저 사법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도 사법 권력 다 무너졌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국제주의자는 이제 그 다소 이제 국제사회에 관여를 받기 때문에 극우로 경도되기 힘들다 이런 어떤 이론들이 있었는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은 오히려 미국을 등에 업고 사진 찍고 더 그걸 저 국내 통치에 강화하는 기제로 역용해버린다고 있는 게 지금 추세가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국, 일본을 이제 그, 저기, 우리가 일치화한다 그러지만 사실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보다 더 나간 사람입니다. 그 중국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든 미국, 일본은 지금 신냉전을 안 만들고 중국하고 그래도 균형을 유지해 보려고 굉장히 노심초사하는데 윤 대통령 그것도 치고 나간 거예요. 오히려 캠프 데이비드 그 정상회의는 미국, 일본이 말린 겁니다. 이게 저 윤 대통령의 너무나 일탈된 그걸. 그래서 협정 체결도 안 해준다, 동맹 아니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건 그 다음에
중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저라는 거거든요. 그게 더 나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하고 친해도 요즘 현대화된 그거는 그 실력이 거기까지는 가 있다 이거예요. 그건지 뭔지 네. 국민들도 지금 사실 좀 헷갈립니다. 아까 안진걸 소장 말씀하셨듯이 어쩔 때는 이거 같기도 하고 옛날에 말했을 때는 뭐 난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그랬다가 뭐 지금 뭐 이렇게 반국가 세력 얘기하고 그러니까 바뀐 건지 아니면 원래 그쪽이었는데 숨어 있다가 드러난 건지 이도 저도 아닌 건지 궁금하거든요. 신영규 변호사는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우선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저 개인적인 평가는 끝났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저는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전체주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극우전체주의 성향을 띠고 있고 극우전체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그 기저에 그러니까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결국엔 검찰 DNA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정치가 지금 살아난 것이 저는 극우 전체주의라고 보는 것인데 이 극우의 이념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더라도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그겁니다. 검찰 출신이고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했던 특수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영혼 없는 공무원의 거의 끝판왕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가장 없는 공무원 출신인데 그걸 달리 말하면은 기회주의 내지는 권력추종의 형태를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주의와 권력추종이지 이건 사실 우냐 좌냐 보수냐 진보냐라는 그런 통상의 정치학에서 쓰는 용어로는 맞지 않는 저는 지금 하나의 신종 유형의 그런 전체주의 행태가 좀 드러났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조금 더 제가 극우라고 제가 뭐 통칭한다면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우선은 친일 미화, 독재 찬양, 그리고 권위주의 대기업 엘리트 추종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엘리트주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드러나는 것들이 사실 극우 세력이라고 불리는 세력들과 지금 굉장히 양태가 비슷해서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왜 손을 이렇게 잡았느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까지는 이준석 대표를 이용했습니다. 그게 이제 토사구팽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누구와 싸워왔냐면은 극우와 싸워왔습니다. 그 극우가 누구냐면요.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이고요.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세력과 싸웠던 가장 강하게 싸웠던 이준석 대표를 이용해서 손을 잡고 이분이 권력을 얻은 것이죠. 근데 얻고 나서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를 쳐내고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자들과 지금 손을 잡고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같은 사람도 다시 들어가서 들어가고 MB 정권 때 나라를 망쳤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을 공통점을 잡자면 또 기회주의일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과거 MB 정권을 탄생시켰던 김홍일이라고 하는 BBK 면제부 검사 그 검사가 대검 중수부장을 MB 때 지냈거든요. 그때 밑에서 했던 분이 윤석열 대검 중수 이과장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15년이 지나서 대통령이 되시고 또 김홍일 씨를 국민권익위원장을 임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검찰 MB 연대 정권이 극우와 손을 잡고 극우 전체주의의 성향을 띠고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극우인가 아닌가도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네 분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이제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만 그 전에 했던 발언들 보면 냄새도 안 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변한 건지 원래 그랬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 이현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표님. 윤석열 대통령을 분석할 때 이렇게 복잡하게 분석할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냥 권력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봐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니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최고의 권력이니 그냥 대통령이 되겠다고 할 뿐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보겠다.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뭘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있지도 않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도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유리하니까 할 뿐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사 DNA라고 우리 신규 변호사가 자주 강조했고 저도 이제 그 말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라간 선출직 공직자가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변화하지 못한 이제 이런 것들의 가장 최악의 형태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드러난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 이전으로 좀 돌아가 보면
검사 시절에는 제대로 된 국가관을 가지고 있느냐, 범죄자와 범죄자 아닌 자만 놓고 이 사람을 잡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연구했던 사람이냐, 아니면 검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좀 더 안전하고 국민들의 인권이 진정되는 국가를 만드는 그런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겠느냐, 이런 걸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 만에 대통령이 되었다. 와서 보니까 이제 획득된 권력은 내가 알아서 쓰는 것이지 누가 내한테 간섭할 수 있는 거 아니다라고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착오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다 이제 모든 참모들이 그냥 이제 손발을 맞춰주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거구인지 아닌지 나라가 바로 가는지 아닌지 그리고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서 말이 이제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지금 국민들은 와, 이 대통령 이 말을 진짜 믿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생각했을 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상황까지 저는 돼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저는 국민들이 경악하는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실천을 하고 있지 못하죠.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대한민국 다수의 국민은 감당이 불감당이다라는 상황으로 일단 빠져 있는데 저는 이것이 이런 상태로 체념된 상태로 끝이 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요. 어찌됐든 내년 4월이 총선에서 이런 대통령의 행태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하나만 더 설명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계시잖아요. 국민들이 다 동의하실 거거든요. 마음대로 다 하시는 건 좋은데 그게 자유죠. 본인의 자유인데 아마 국민의 신뢰나 국민의 민심은 다 잃을 겁니다. 전 그거 확신하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그 검사 DNA 중에 하나의 특징이 약간 강약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자한테는 굉장히 강한 마초적인 느낌을 주고요. 강자한테는 굉장히 굴종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국내 정치는 격노하고 항상 압수수색하고 사람들을 소위 말해 조지는 이런 형태로 한다면은 대외 관계를 봤을 때는 미국 초강대국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은 앞에서 면전에서 얘기도 못하고 뒤에 나오면서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런 얘기나 혼자서 혼잣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뭐냐면은 앞에 나가서 싸우지는 못하면서 차 안에서 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딱 그거거든요. 예. 저는 강약 약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비겁한 이 기회주의 요 특성이 저는 지금도 검사 DNA와 저는 겹쳐서 국내와 국외적으로 저는 분류해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국민의힘도 지금 좀 스탠스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와 성향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극우냐 아니냐 우리가 뭐 그 사람 정체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 극우와 성향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사람 쓰는 것 보면서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임명한 김용호 통일부 장관 극우라고 보는데 아마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겠지만 김용호 장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완전히 극우 성향이잖아요. 김정은 정권 타도 북한 체제 전복 이런 흡수 통일 방식 이야기했고 이런 사람들을 통일부 장관으로 앉히잖아요. 그리고 또 극우 유튜버들 사람 갖다 쓰는 거 이런 거 보면은 극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힘 안에 극우 세력들이 있습니다. 목소리 큰 뭐 정광훈 목사나 뭐 그분을 또 추종하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저는 그분들이 정광훈이 국민의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재원 최고 수석 최고 같은 예.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 힘을 빌려가지고 결국 최고위원 1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향력은 살아있다 전 이렇게 보고요. 당이라는 것이 헤게모니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건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쪽으로 갔고 아까 말씀하신 김용호 장관이나 또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이런 분들 다 지금 극우 유튜버들이 갔잖아요. 예. 결국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쪽 계열의 그쪽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당에 지금 주도권을 갖게 된 것이고요. 또 당내 다수 세력들이 기회주의이기 때문에 그쪽이 줄을 섰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양심과는 배치될 수도 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근데 속이는 이유는 뭐냐? 결국 자리를 얻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한 번 더 배지를 달고 싶기 때문에 국민을 배신하는 짓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지만 국민의힘 안에는 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이 정이고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이 목소리를 낼 사람이 전 필요하다. 용기를 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전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다수의 정치인들은 다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런데 먼저 하세요. 아니, 예, 저도 간단히 논평을 하면요. 이 국민의힘 당이 상태가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이게 저는 걱정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뭐 민정당, 민자당, 뭐 새누리당 시장 정말 많이 투쟁하고 분석해 왔는데요. 그래도 그 정당 내에서 방금 신규 변호사 말한 것처럼 극우 극단주의로 가려고 하는 흐름이 줄였을 때에도 소수라도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한때는 그래도 합리적 보수가 좀 주류가 된 느낌도 있었어요.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도 들고 나오고 뭐 유승민 원내대표가 나와가지고 우리 중부당 중복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심지어 시민사회단체에서 야 역시 이제 우리나라도 좀 합리적인 보수정당이 더 섰구나. 극우극단주의자들은 멀리 아는구나. 최소한 일베라든지 극우극단 폭력주의자들은 당내에서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그때 진짜 반가웠어요. 저는 속으로. 아, 나중에 한나라당이 저렇게 합리화돼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다른 진보정당이나 민주당보다 더 인기 있으면 어쩌지? 겁이 날 정도로. 근데 이제는 지금 국민의힘당 보면요. 정말 신규 변호사는 분석이 딱 맞는 게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꽤 있는 것도 저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윤석열 만세. 그냥 극우 극단주의 지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국민의힘당 내 일면 소장파 모임조차도 없잖아요. 지금 신규 변호사님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하나 진짜 바라겠다면 국민의힘이 정말 원내 위원장이라든지 원내 정치인들이라도 좀 소장파 애들 만들어서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영도 의원. 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빠뜨린 논쟁이 있습니다. 저기 한스 모젬이라는 독일 역사학자가 그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독일 역사학의 가장 비겁한 측면을 전체주의 책임을 히틀러 1인에게만 다 몰아떨군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거기는 하나의 깃발에 불과했던 거고 그 당시에 거기에 기생했던 기득권자들, 기회주의자들, 언론인, 심지어 성직자까지 가담했다는 겁니다. 네. 그걸 전체주의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걸 극우화라고 부르는 거고 그런데 독일이 히틀러만 분석하다가 그걸 빠뜨리면서 시민의 책임을 일단 건너뛰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 독일 역사학의 주류들이. 예. 지금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극우와 전체주의로 가는 것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중이 동원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갖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저기 지금 저렇게 말할 때 솔직히 좀 정신 상태가 궁금하긴 합니다. 저도. 이제는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도 지쳤어요. 그러나 그 배경은 궁금해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공명하느냐 이걸 갖고 도박을 거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 그다지 저런 어떤 선동에 많이 먹혀들지는 않습니다. 아, 국민의 30%도 동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히틀러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36%로 집권했는데 7, 80%를 동원하는데 성공하거든요. 그때 가장 치명적인 그 뼈 아픈 대목이 뭐냐면 지식인의 침묵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냥 저기 뭐냐 자기가 무엇에 홀린 듯이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우리 지식인들의 말 바꾸기가 드디어 이제 아주 주류가 됐습니다. 1년 전에는 오염수 반대한다 그랬다가 지금은 또 그걸 반대하는 사람을 또 괴담이라고 몰아붙이는데 이런 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어떤 거대한 회색 지대가 형성이 되고 기회주의자들이 득세를 하고 하다 보면 아 저래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방화벽들이.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그 동원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나라렌트가 전체주의 기원에서 얘기한 거는 전체주의는 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주의는 대중의 동원이고 대중운동의 형태를 띠는 것이지 그건 독재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매스 포메이션 대중형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초입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계속 대중을 저 호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반응을 보이는 대중을 체크하는 거예요. 저게 뭐 메시지의 목적이 거기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막아주는 우리 예컨대 스픽스나 지식인들은 그걸 가서 태클을 걸어주는 거고요. 저는 지금 이제 30%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똘똘 뭉치게 하는 저 메시지 계획, 뭐 전략 이런 것들은요. 결국 그렇지 않은 합리적인 사람들을 포기하고 체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비판을 매일 해도 매일 또 다른 일이 벌어져요. 예전 같으면 한 건만 걸려도 양평 게이트, 일가 특혜 의혹 이것마저 나라가 발칵 뒤집어져가지고요. 정권 내려온나 장관 경질에 뭐 온갖 일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주일에 한 개씩 터지고 있고요. 너무 많이 터지는데 뻔뻔하게 나와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은
체념할 수밖에, 이것들 안 되겠구나라고 처음에는 막 싸워보려고 하다가, 와, 이게 덧정 없다는 표현, 대책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체념하게 되죠. 가장 충격적인 제가 여론조사 하나는, 잼버리의 책임이 전 정권이냐 현 정권이냐라고 했을 때 대구 경북에서 전 정권, 문재인 정권이 잼버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구 경북 출신이지 않습니까? 제가 대구에 가서 제가 기자 후배들하고 얘기했어요. 야, 암만 그래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나는 오히려 이거 이성이 마비된 것 같다. 정책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따질 수 있다.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뭐 대외 정책, 외교 이런 건 잼버리 문제를 대구 경북은 문재인이 잘못해서 저렇게 됐다고 결론 내는 것 자체는 나는 이성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다. 언론이 진짜 제대로 건강한 견제 기능을 가지고 뭔가 해줘야 되지. 이렇지 않으면 나라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대답은 이겁니다. 네 몸이나 조심하라는 거예요. 대구 경북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일단은 좀 정리를 해주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전 정권 책임보다는 현 정부 잘못이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여론조사가 나왔고 그중에서 이제 TK 지역의 반응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대표께서 만난 사람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여론조사에서 실제로 6대 4로 TK 지역은 전 정부가 더 문재인 정부가 잘못됐다고 그게 한 42-43%가 나왔고요. 그 조사에서 전 정부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한 38% 나왔어요. TK 지역은 그렇게 나왔습니까? TK 지역은 그렇게 나왔으면 실제 뉴스 토마토에서는 여론조사가 아하. 있었는데 그래서 이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 우리가 이게 정치에 대한 또는 정부에 대한 판단을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 체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 국민의 책임도 있다. 히틀러에만 다 모았다고 하는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몰이를 해서 끝까지 우기면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분은 피해버리고 체념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렇지 않은 강성의 사람은 사실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 체계, 절대적인 추종 의식 이런 것들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비판을 건강한 방식으로 언론이 또는 저희들 같은 뭐 정말 뭐 낮은 지식인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런 말을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큰일이 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좀 시대 정식 또 역사 의식을 가지고 윤석열 정권의 극우와 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저는 김종대 의원님 말씀에 저는 아주 적합한 분석이시라고 보고요. 저는 이게 참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좀 심각한 위기라고 보는 것이 이제는 정치가 교주화되는 겁니다. 교주. 그러니까 종교도 아닙니다. 교주화되는 것이고 상당히 극단화되는데요. 이 교주들의 문제를 보면 그 교주 자체도 문제지만은 그 교주의 말을 믿고 따르면서 극단화되는 그 교주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둘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교세가 커지는 건데 굉장히 사회 전체적으로 해롭죠. 제가요, 오늘도 정당 바로 세우기 하면서 춘천으로 가서 또 시국 강연 토론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국민의힘 안에서는 바로 세울 수가 없는 이 상황을 제가 인식하고 결국에는 정당 바로 세우기로 하면서 제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목이 막혀 있으니까 우회로를 뚫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그래서 저도 이 당신보다는 민심 100%로 그냥 나가자 하면 제가 나가게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보시면요. 양극단화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극단화돼가지고 결국에는 불들만 설치는 거예요. 불. 불만 설칩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되느냐. 얼음이 돼요. 더 냉소적으로 빠지고 더 체념화되고 더 절망화됩니다. 그러면서 불과 얼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가 지금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아마 스픽스에 오시는 분들은 좀 합리적으로 하고 싶고 생각은 다르더라도 서로 대화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전 여기 오신다고 보는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더 센 불들이 설치는 아주 소수의 극단화된 세력들이 불질르고 다니는 이 방화범만 넘치고 있고요. 가운데는 더 얼음으로 냉소적으로 냉각화되고 있는 상황이 저는 지금 유지강화되고 있다. 매우 저는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셨을 텐데 지금 제일 무서운 일은 이겁니다. 그 이러는 과정에서 예컨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돼가지고 어제 오늘 정부 입장에서 빠진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오염수 방류는 원자로 폐로화 작업의 일환으로 방류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기 방류한 첫날 뒤통수를 깠어요. 일본 정부가 폐로화 계획은 없다는 거예요. 우선 폐로화가 안 된다는 거야. 계획이 없다기보다는. 그러면은 이거 오염수 방류를 해서 그 부지에다가 폐로화를 위한 시설 장비를 설치하자고 이 오염수를 뿌린 건데 윤 대통령한테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기시다 총리는. 그런데 어제 오늘 일본 언론 보도가 뭐죠? 알고 보니까
2051년까지 폐로화 작업은 안 된다. 그러면 이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은 우리 정부에 설명한 게 다 무너진 거거든요. 불과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은 예컨대 NSC 회의 같은 거를 아까 뭐 참석했냐 안 했냐 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이게 의제가 돼가지고 야 지금 일본 정부의 그 저기 원자로에 대한 대책은 무대책인 것 같다. 그러면 이 오염수의 여태까지 설명한 전제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IAEA 보고서로 과학적 검증이 됐다고 하는데 그건 부차적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언론에도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말에 대해서 아무 일 없이 지금 우리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그 정부 이 거버넌스의 책임성이라는 거는 어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어떤 높은 책임성에서 이제 그 정부의 품격이 나오는 건데 지금 대통령께서 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거든. 그리고 최수근 상병도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계시거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연이은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때부터 봤듯이 이 정부의 높은 책임성이 없는 상태에서 무대책으로 이거를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현실을 어제서야 문득 깨달은 겁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뒤에 공론화 과정이 불가능한 가운데 이제 뭐 반국가 세력 뭐 이런 어떤 그 전체 공산주의 이 얘기가 이제 판을 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일종의 어떤 그 일당의 의제 약탈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식 통치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무서운 일이 되는 거죠. 굉장히 이건 다가온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정말 너무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게 우리 애청자님들께도 비슷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 정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울트라 라이트 극우 또 권력 기회주의자 정치 검찰주의자 뭐 극우 극단주의자 뭐 친일 친미 사대주의자 뭐 여러 분석이 지금 애청자들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뭐 변종 일베다, 변종 나치다, 뭐 여러 분석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국민들께서 이런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정권에 문제가 많아서 크고 작은 또는 다방면에 이제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하나라도 수용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이 정권은 1년, 이제 당선부터 1년 반이 넘었는데 그동안의 모든 비판을 공산 전체 주사라기에 위장 폐륜 공세나 전부 다 가짜뉴스나 허위 선동이나 날파리 선동이다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단 하나도 일리 있는 지혜라고 이야기한 걸 못 들었습니다. 야, 어떻게 일본 정권은 그래도요. 한미일 정상회담 끝나고 그래도 기시다 총리 인기도 없던데 그래도 후쿠시마 가가지고 어민들 만나고 그래도 국민들이 불안한 걸 가짜뉴스라 표현 안 하세요. 어민들 안 만났어요. 거기는 후쿠시마 갔는데 어민들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자예요. 예. 예. 그래도 가서 그 언급하면서 바로 잡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래도 일본 국민들 보고 어민들 보고 가짜 뉴스라고 안 하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한 한자인데 아마 배운 게 앵커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풍평 피해가 있다. 소문이라고. 예, 소문 이제 우리 말로는 소문, 풍평. 이게 뭐냐면 그래도 걱정하는 국민들을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하하지 않고요. 그래. 그나마 가치 중립적인 표현으로 풍평 피해, 풍평이나 소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로 가치 중립적 표현으로 대하더라고요. 최소한 주권자들이 뭔가를 지적하면 그렇게라도 중립적이라고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랑 마음에 안 들어도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더 절망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퇴진이나 탄핵 이야기가 갈수록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인가? 왜 극우화 성향을 보이는가, 극우화로 흐르고 있는가 짚어보는 이유는 바로 지금 가장 큰 관심사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우리 대통령과 정부가 보여준 태도 때문입니다. 극우화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짚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만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래 극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극우가 됐다면 왜 그랬을까?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극우로 흐른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짚어볼 텐데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념 성향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출마 선언문, 취임사 다 훑어봤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출마 선언문하고 취임사하고는 큰 차이가 없더군요. 공허한 자유라는 말만 있었습니다.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건 도대체 누가 주입을 시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말, 출마 선언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언제가 되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창조 경제는 끝까지 우리가 모르고 그 정권이 끝났지요. 그러면 지금 뭐 출마 선언문 취임사 준비했습니다만 들어볼 필요 없을 것 같고, 후보 시절에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이념 성향을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짐작할 만한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볼까요? 진짜 주인인 되는 첫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저 윤석열, 경청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의 독단으로 문제를 정리하나 민주주의에서는 오직 대화와 타협만이 해결책입니다. 이념에 사로잡혀 전문가를 무시하는 지도자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제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을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과 소신, 상식과 진정성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국가 정책이 법을 일탈하여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되는 첫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자, 후보 수락연설 들어봤는데요. 제 기억에 아마 신중규 변호사 저때 사회 보셨을 거예요. 저게 이제 전당대회에서 후보 선출을 하는데요. 제가 사회를 봤었어요. 대변인이었기 그랬죠? 때문에 예. 선관위 대변인을 지내서 사회를 봤었어요. 근데 지금 들어보면 저런 이야기 할 때 사회 보는 거는 참 자랑스러워해도 될 것 같아요. 예. 버릴 말이 하나도 없네요. 근데 그 말이 딱 와닿아요. 지금 한번 다시 들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저기 대화 타협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은 뭐 전혀 대화 타협이 사라지고 그냥 오직 윤석열 대통령만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니 그렇게 안 하는 걸 독재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는 저 연설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네. 근데 참 많은 생각이. 맨 앞부분만 다시 한 번만 들려줘봐요. 전체주의와 독재를 굉장히 잘 비판하셨네요. 깜짝 놀랐네요. 다시 한 번. 아니 이게 독재고 대화 타협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독재냐 아니냐? 이건 뭐 1 더하기 1은 2라는 것보다 더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자기를 치는 상황으로 저는 보이고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는 저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기 뭐 발언 내용 하나하나 경청, 소통, 그다음에 야. 대화, 타협, 그리고 상식, 진정성 이제 이런 이야기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단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저걸 실천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기고만 있죠. 그런데 저걸 이제 지지했던 분들,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분들이 저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그럼 저렇게 실천 못했던 이유가 이재명 때문입니까? 문재인 때문입니까? 그리고 저는 요즘 국민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것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 때문에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일부처럼 되어 있어가지고요. 심히 불편하기도 하고요. 제가 바깥에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잘 되라고 비판하고 나라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북한이 좋거나 중국이 좋거나 러시아 좋거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 잘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매도를 당하고 있으니까 저는 대통령이 했던 저 말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 다시 한번 들어보고 비교를 해봐라. 저거는 누구 잘못이냐고. 또 문재인 때문에 저렇게 됐냐고. 이재명 때문에 또 저렇게 됐냐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신용기 변호사, 저 수락연설문은 누가 쓴 건지 혹시 알아요? 아마 그 캠프에서 썼을 거고요. 아마 그 캠프 사람들이 지금 다 대통령실에 가 있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향사님이 그런 글을 주셨어요. 저 원고를 써준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당시에 이제 당의 지도부를 하면서 결국에는 정말 보수를 바꿔보겠다라고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선출이 돼서 이제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뭐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는요. 뭐 국민들께서 저 비판하시고 전 달게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지지자로서는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약속을 하셨으면은 지지를 할 수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후보 시절에는 똑바로 된 말씀을 하시고 지금 권력을 쟁취하고 나서부터는 마치 사람이 화장실 들어올 때랑 나갈 때가 다르듯이 그런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런 행태는 지지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배신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극단화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걸 좀 바로잡기 위한 저만의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때 했던 얘기들 좀 더 들어보면 정말 변했는지 원래 그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쉬었다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와 이거 봐 살이 실한 거 봐. 어이구 이 왜 대게가 왜 이래 무거워. 와 살아있는 거죠. 이거를 2kg에 스픽스몰에서 택배비 포함해서 62,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이 개는 다리다리마다 살이 완전히 차이지게 들어가 있고 이 개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대게다. 직접 드실 수도 좋고요. 네. 고향에 계신 부모님, 친구분 함께 나눠 드시면 더욱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 주문이 보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미 변호사가 되게 맛있게 드시는데요. 예, 진짜 광고가 살아 생명감이 먹고 싶습니다. 근데 저 광고 볼 때마다 아 참 재밌다 잘 찍었다 했는데 이제 오늘로 저 광고 마지막 볼 것 같은데요. 이제 아... 그렇죠, 전 대표님. 예, 이제 마지막 광고고요. 또 예. 다음에 더 좋은 상품도 기획해서 여러분들께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또 열심히 판매하겠습니다. 저렇게 재밌는 광고 계속 만들어 주세요. 광고가 참 재미있어요. 예. 실제로 이제 뭐 예산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출연자끼리 방송하다가 좀 해서 이걸 짧게 만들어서 하는데 그만큼 좀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 얘기하다가 말았죠. 윤석열 대통령 과연 극우가 언제부터였을까 하는 건데 후보 시절 했던 얘기 두 개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이념과 그 이념을 공유하는 특정 세력들의 기득권 집착이 얼마나 무능과 부패를 초래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북한이 미사일을 또 한 번 쐈고 좀 위협이 계속되는 상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방지하실 계획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마하오 이상의 미사일은 발사가 되면은 거기에 만약에 핵을 탑재했다 그러면은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조짐이 보일 때 소위 우리 삼축체제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그런데 이 정부는 그 북한의 어떤 그 호의적인 어떤 평화 그런 어떤 저는 그걸 평화 쇼라고 보고 있는데 글로벌 외교를 통해서 그 대북 압박을 하고 이런 그 북한의 이 핵 고도화 이 과정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간에 중단을 시켜야지 이거를 현실로 인정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종대 의원 들으시게 뭐 알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얘기까지도 전 이해는 해줄 수 있어요.
지난번 을지 국무회의에서 한 얘기는 또 다릅니다. 거기에서 북한은 반드시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사용을 불사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이 발언이 위험하냐면 저기 뭐 저걸 원래 보수가 하는 얘기니까 뭐 저것까지 이해 못한다 그러면 내가 참 뭐 또 논쟁이 되었는데 이번 대통령 말이 왜 위험하냐 하면은 지금까지 북한은 핵에 대해 인정투쟁을 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9월에 핵무력 정책법이라는 걸 통과시키는데 유사시에 핵을 안 쓰면 불법입니다. 그 법에 의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나 핵 진짜 쓸 거야. 이걸 국제정치에서 위협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Credibility of Threat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강요한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 말은 그 노동신문 논평의 스피커 역할을 대통령이 해주는 거야. 북한은 핵을 반드시 쓴다. 이 얘기를 해줌으로써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말을 여기서 이제 저기 재현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말려드는 건데 원래 대통령의 자세는 북한이 핵을 고도화해도 그 핵은 만약에 사용하면 북한 정권도 파멸이다. 고로 그 핵은 못 쓰는 핵이다. 못 쓰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게 원래 정석입니다. 근데 이제 써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저 핵대피 민방공 훈련하자 이 얘기인데 이거는 저 제가 알기로 냉전이 종식되고 지난 30년간 어디서 핵전쟁 모의 연습 대피 훈련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한국에서만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저거는 일종의 저기 처음에는 외교 안보적 보수적 시각에서 대선 후보 때는 한 말이고 지금 하는 말은 순수한 공포 마케팅입니다. 이거는 대책이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뭐 극우화 현상 얘기했습니다만 그 극우화 현상의 명확한 특징이 공포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좀 들어야 될 대통령의 멘트는 을지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입니다. 사실 그게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극우 강경 발언에서 그 메시지가 따라온다는 걸 이제 우리가 논리 구조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물론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김종대 의원께서 설명 잘 해주셨지만은 저는 이분이 어떤 보수냐 진보냐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좀 움직였던 분은 아니다. 그래서 뭐 진보였다가 보수로 바뀌었다 이 진단은 전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아까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저 워딩들은 사실 공안검사들이 쓰는 용어들이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공안부는 아닙니다. 기업이나 재벌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이기 때문에 저는 뭐 공안검사도 아닌 분이 공안검사 워딩을 쓰니까 굉장히 저건 좀 부자연스럽게 누군가가 주입해준 얘기들을 저는 그냥 따라하듯이 그냥 읊었다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아까 저 워딩 중에서 가장 동의되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념으로 고통을 줬던 뭐 비전문가들을 이념에 휩쓸려서 썼다가 국정을 말아먹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문재인 정부 속에 본인은 왜 고위공무원을 하면서 그 정부의 힘을 보태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설명을 여쭙고 싶어요. 그렇게 이념으로 경도됐던 본인의 뜻과 안 맞는 정부에 왜 그럼 고위직 수락을 했습니까? 이념이 그것이... 너무 잘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정말로 권력만 주면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정말 권력만 주면은 나라도 팔아먹겠다라는 그 기회주의, 권력 추종이라는 것을 저는 본인이 지금도 자인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왜 저렇게 극우화됐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 보수의 세력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뭐 개혁적인 성향, 내지는 박근혜 대통령 세력, 내지는 MB 쪽에 있는 뉴라이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선거 때만 개혁주의 세력 써먹고 그냥 토사구팽 한 거고요. 박근혜 세력하고는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은 것은 MB 쪽 세력들하고 국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MB 쪽 세력들이 지금 많이 들어간 것이고 대중정치 기반에서는 지금 극우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극우 유튜버들이 기독교 세력과 손을 잡고 상당히 대중조직을 많이 읽어놨습니다. 그게 정광호 목사일 수도 있고 극우 유튜버들이 대중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분들 세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활용한 것이죠. 근데 활용을 하고 나니까 대통령실이나 제도권에는 MB 세력들이 많이 들어가고 아까 그림자 내각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뒤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극우 유튜버들 이분들의 세력에 가진 비전과 가치들이 다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 완전히 윤석열 정부는 혼합 짬뽕 정당이에요. 혼합 짬뽕 정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고요. 그때그때마다 대처하는 메시지가 저는 혼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냐. 전 그렇게 진단합니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은 북한 문제를 전쟁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발상을 대한민국 어떤 정치인이 할 수 있느냐. 길거리에서 뭐 외치는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쟁도 불사한다? 이 관점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잘못 뽑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라도 시도하면 어떤 경우에도 그건 안 된다.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고 북한이 언제라도 도발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지. 야, 너를 전쟁을 통해서라도 북폭을 통해서라도 선제타격을 통해서라도 정권을 아작내겠다? 이러면 북한에 지금 3천만 명, 2,600만 명, 우리 동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전쟁이 일어나서 한 500만 명 내려온다 칩시다. 대한민국 어디에서 받을 겁니까? 서울에 만약 100만 명이 정말 북한 동포들이 내려오면 어디서 받을 겁니까? 이 사람을 대한민국은 단 10만 명도 받을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섞여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관리해야 되고 같이 동반으로 동행해야 하고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북폭을 해서 선제타격으로 북한 정권을 괴멸시켰다? 동포 어떻게 합니까? 천만 명 어떻게 대한민국 지금 받습니까? 228개 기초자치단체 물어보십시오. 동포 받아서 난민처럼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받을 수 없습니다. 뻔한 사실을 알면서 전쟁까지 해서도 북한을 괴멸시키겠다고요? 이것은 잘못 뽑았고 반드시 국민이 저는 평가해야 되고 이런 자세는 안 됩니다. 국방력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저는 확고한 국가관으로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 저기 좋습니다. 우리 이장님이 화가 많이 나셨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이명박 정부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2010년에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나고 이듬해 MB가 그 선제타격이 포함된 킬체인을 이걸 구체화해가지고 한미연합훈련에 적용을 했어요. 근데 그해 일어난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은 유엔사 재활성화입니다. 그래가지고 영국, 캐나다, 뭐 회원국들 다 초청했거든요. 그때 그 8월에 한미연합훈련에서.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저기 거기서 이제 우리 작전계획 전쟁연습을 쭉 브리핑을 했나 봐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런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영국, 캐나다에서 항의 서신이 날라온 거예요. 우리가 가서 브리핑 받아보니까 선제타격 연습이 있더라. 이거 유엔 헌장 위반 아니냐. 그래가지고 다국적 그 유엔사 회원국 초청했다가 오히려 난처한 그거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유엔 헌장 위반하는 이 소지가 있는 전쟁 연습 뭐냐 이거지. 그런데 지금 얘기가 유엔사 재활성화 계획이 지금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 아닙니까? 근데 매일 선제타격을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유엔사가 다국적 사령부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9개 전력 제공국을 받아들이겠다는 지금 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계획을 갖다가 우리 선제 타격할 겁니까? 거 가서 한번 설명해 봐요. 거기 가서 한번. 이 유엔사는 명확히 유엔 헌장과 유엔 결의안을 준수하는 사법기구입니다. 사법기구인데 이게 저기 우리 킬체인 개념이 더 공세적으로 갔습니다. 이걸 이제 복잡한 다국적 의사결정기구에 던져주는 거거든요. 기존에 한미연합, 한미양자동맹에서는 간단했어요. 간명했기 때문에 미국만 이해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일본도 이거 이해 못합니다. 확장 억제 협의체에 안 들어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영국, 캐나다를 설득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단 판은 크게 벌렸는데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 이게 성립될 수가 없는 예. 판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선제타격을 계속 운운하고 고수하는 것도 너무나 무모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말로도 북한에서 1분이면 와버린다면서요. 그래서 선제타격을 했다고 쳐요. 그럼 북한이 응사해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이제 정계현 이장님은 북한 동포들이 이제 남한으로 다 오고 뭐 중국으로 일부는 가겠죠. 뭐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까? 그러면 도저히 감당 못 해야 되는데 저는 그 감당 이전에 이미 한반도는 수백만, 많게는 수천만이 다 살상되어 있겠죠. 그냥 한반도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 죽어가지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저렇게 쉽게, 무모하게, 더욱이 지금 저희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어서 사실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무역을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해외 주식 투자를 여러 투자도 받아야 되는데 핵전쟁 이야기까지 해버렸습니다. 누가 한반도에 이 위험한 핵전쟁이 벌어진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때를 연구해 보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독재 정권이고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최소한 이분들은 그래도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정말 북한 정권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여러 가지 대화를 시도했잖아. 밀사도 보내기도 하고 뭐 7.3 공동성명도 하고 남북합의서도 하고 이게 다 마음에 들어서만 했겠습니까? 북한이 분명히
김영삼 대통령 말한 것처럼 일본의 버르장머리도 또 북한의 버르장머리도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오로지 대한민국의 안전과 한반도의 어떤 평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북한을 대화하고 때로는 압박도 하지만 때로는 또 관리하면서 이렇게 간 거거든요. 이걸 포기해버린 정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일 그 인사들 중에 저 이 정권에 다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과거 보수 정부가 정말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거 진보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94년도에 클린턴이 영변의 핵시설을 폭격한다고 했을 때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전쟁을 불사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발 뻗고 자고 있다. 핵무에 걱정 안 하고. 이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부분에서 당시에 그 클린턴이 전쟁을 포기한 거는 여기에 이제 서울에서 그 엄청난 미군들조차도 미국인들조차 피해를 입는데 감당이 안 된다 그래 포기한 건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영변의 핵발전소가 그때 가동 중에 있었어요. 그러면 원자로가 가동 중일 때 저기 폭격을 가면 어떻게 되느냐? 후쿠시마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멈춰 있고 저기 그 휴지기에는 폭격을 해도 피해는 없지만 만약에 가동 중에 폭격을 하면 서울까지 그 피해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보면 앞으로 핵에 관한 문제는 여기는 누가 공격 피해자가 따로 없어요. 여기는 누가 핵을 사용해도 다 공멸이에요. 평양을 폭격하면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화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전쟁 위협 부분입니다. 물론 극우화 성향을 보이는 대통령이 있으면 그런 게 제일 걱정이 되기는 하죠. 그렇지만 대통령의 극우화 성향이 반드시 전쟁 위협이 높아지는 것 하나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국가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그 극우화에 찬성하지 않는 국민들의 국론이 하나로 모아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극우화 경향으로 흐르게 됐는지는 모르겠다가 전반부 우리 토론의 중간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도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것이 걱정이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오늘 심층 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흥규 변호사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저는 극우화라는 경향성에 동의하고요. 아까 제가 극우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특성을 봤을 때는 기독교 극단 세력들과 또 유튜버들 전 이분들이 합세해가지고 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비전을 공유한다. 뭐 그 비전은 전 틀렸다고 보지만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 그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검사 DNA랑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형적인 선악 구조고요. 그 선이라고 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자기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사과 안 하고요. 절대 대화 안 합니다. 그래서 극단화되는 거거든요. 고립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저는 행태를 좀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건 거의 종교화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국민 갈라치기나 국민 분열적인 행동이나 말은 저는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은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국가 통합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직위랑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실패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전 농후하다라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반민주 반헌법의 길을 저는 들어서고 있다. 전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를 만들어서 헌법 가치라고 하는 8조 2항 제가 그걸 파리 선언이라고 저희가 하면서 이벤트까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8조 2항을 저희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82라고 들어간 숫자를 찍어보내라 했더니 뭐 버스 찍으신 분도 있고 책 찍으신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파리 이벤트를 했었는데 이제는 저는요 파리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 1, 2 이벤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1, 2가 뭐냐면은 1조 2항.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만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권력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나머지 대한민국 헌법 다 찾아보시면요. 권한이라고 나옵니다. 권력은 국민에게만 있고 주권은 국민에게만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바세 운동으로 확장을 했고 해서 이제는 국민의힘만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 파리 선언이 이제 1, 2 선언으로 저는 옮겨가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전 국민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한 수호투쟁을 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춘천에서 집회가 있다고 하셨죠? 집회는 아니고요. 저희는 시국 강연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정바세가 주최하는 이제 네 번째 시간이고요. 앞으로 전국에 저희가 12번 저희가 순회를 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춘천에서 저희가 저녁에 시국 강연 토론회를 하고 그 자리에서는 파리에서 저희가 1, 2로 넘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제가 강의를 좀 할 계획입니다. 검사 DNA와 기독교의 공통점 얘기하셨는데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병주 선생의 책 그해 5월이라는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A, B, C는 동질이다. A는 암입니다. 군대. B는 볼셰비키, 공산당입니다. C는 크리스찬이티, 기독교입니다. 군대, 공산당, 기독교는 동질이다. 이렇게 통찰을 했는데 생각하는 바들이 많이 있죠. 뭐 우리가 흔히 뭐 또 우스갯소리로 뭐 조폭하고 뭐 목사님하고는 뭐 공통점이 검정옷 입고 다닌다, 뭐 정기적으로 수금을 한다, 뭐 이런 농담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A, B, C 이런 게 동질이라는 그 통찰을 지금 검사 DNA도 거기에 포함을 시키셨는데 그럴 법해요. 그런 것도 있어 보여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극우화로 간다는 것을 본인이라도 알아야 될 텐데 그걸 모르고 있다면 그건 더 걱정 아닌가 싶어요, 이장님. 저는 권력을 잡아버리면 모든 관찰자는 그 권력자에게 추종해야 한다는 그 동의하기 어렵고요. 30% 국민들에게 저는 호소하고 싶은 말이 진짜 그렇게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해 주는 것이 본인의 발전, 본인의 성장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발전에 진짜 도움 되느냐. 애국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그게 진짜 애국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짜뉴스 퍼뜨린다, 괴담 정치한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까? 안진걸 소장이 하고 있습니까? 정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냥 끝까지 지켜보고 체념하고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이 주권자로서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대로 가서는 나라가 절단이 날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을 잡고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이 쓰러져가는 나라를 다시 살릴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국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방금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위원회에 가가지고 아주 또 살벌한 말을 했네요. 시대차조적 투쟁, 뭐 혁명, 사기적 이념에 굴복하는 세력은 진보가 아니다. 새는 좌우의 날그러한데 이 사람들은 같이 날 수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아니 통합위원회 네. 가서 한 얘기라. 그러니까 하면서. 국민통합위원회 지금 기사가 바로 떴습니다. 통합위원회 가가지고 통합의 메시지를 안 내고 분열의 그러니까, 메시지를, 예, 분열의 메시지를 내는 거고. 그게 말이 그 됩니까? 판단은 또 누가 본인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예를 들면 정계환이나 안진걸은 사기적 이념에 종사하는 세력이다. 너희들 못 간다. 이런 식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불편하고 공포에 떨겠습니까? 보면 그 유럽에서도 극우주의자들 특징 중에 하나가 프랑스에서는 앵톨레랑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관용하고 연대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자기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압살하고 몰아내려고 한다. 그걸 톨레랑스의 반대말로 앵톨레랑스라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형태가 앵톨레랑스입니다. 근데 톨레랑스를 적용할 수 없는 유일한 세력을 프랑스 진보주의자나 관용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앵톨레랑스에는 관용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관용을 파괴하는 세력이니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이 앵톨레랑스 세력은 우리 국민들이 결국 몰아낼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저는 다다른다고 봅니다. 예. 예. 분위기 일체가 좀 그렇겠네. 아니 뭐 좋은 아유. 말씀들 해주셨는데 그 나치도 사실은 전쟁이라는 그 분위기 속에서 전체주의가 완성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아,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막 극우 발언들을 지금 소나기처럼 퍼붓는 거는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사하고 모종의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뉴스를 자꾸 딴 데로 옮기고 싶은 것이죠. 그 얘기는 하기 싫은 거예요.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동적인 언어가 나온 건 자기 지지율에 대한 위기감도 뒷받침된 거예요. 그 다음 순서는 일단은 저기 뭐냐 또 북한이 이제 좋은 소재가 됩니다. 역설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긴장감이 유지가 되고
저기 본인 마을이 이제 저 하나의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조금 총선 때까지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어떤 그 공포와 위기 조장에 예. 거기에 국민이 굴복하게 될 때 루즈벨트 대통령 그런 얘기 했잖아요. 두려워하는 시민들이 있는 한 민주주의는 없다. 아, 민주주의 최대적은 두려움의 노예가 된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되는 공포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 민주주의 파괴라는 거 다양한 상징 조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시민들이 정신 차리면 저 안 먹혀드는 얘기예요. 우리만 정신 차리면 돼요. 예. 일단은 광장에서 시민들한테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지식인이 그 중에 10%만 말해도 전체주의는 막아낼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아직은 저 말이 저 주류가 아니고 예. 저기 아직까지 뭐 기세를 잡고 주도권을 잡는 거 아니다. 아직까지 민주주의 작동하고 있다.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저도 예. 요거 비슷한 말씀을 저도 요즘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저의 적이 민주당이 아니고요. 저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은 아까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절망이 우리의 적이거든요. 그거와 싸워서 정말 희망을 더 만들어내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좀 뭉쳐야 된다. 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극우화돼가는 대통령 왜 그럴까라는 것을 가지고 토론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그걸 생각해보게 된 계기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보여준 이해할 수 없는 태도 이건 무엇 때문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통령이 극우화로 흐르면서 이 나라가 살 방법을 거기에서 찾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그러면 왜 이렇게 극우화 성향을 보이는 걸까? 그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보았는데 주어진 시간만 가지고 충분히 토론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몇 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9DYJ 쓰시는 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신의 소신과 다른 말도 눈 깜짝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검찰총장 면접 볼 때는 대통령 앞에서 검찰개혁 반드시 하겠다고 여러 번 큰 소리로 어필했다고 하고 대통령 선거 때도 모두 속인 거죠. 결론은 우리 모두 윤석열한테 속은 겁니다. 그런 의견 주셨고요. 포비님, 기독교 전체는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구가 아니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예, 포비님. 아까 저희가 그 얘기했던 부분은 비유였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ABC는 동질이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그 일체성, 뭐 그런 경직성,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는 어떻게 좋게 보면 또 순결성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절대 뭐 기독교를 폄하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었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심성택님. 절대 극우 아닙니다. 다음은 친일로 토론하세요. 오늘 우리가 극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극우가 아니고 친일이라서 이런 태도를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장님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가 뭔지. 저도 똑같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규정하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올바르게 세워서 가야 된다고 하면 비유를 이렇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무는요, 겨울에 자란답니다. 꽃, 잎을 녹색으로 피우고, 뭐 꽃을 피우고 이럴 때 자라지 않는다. 모든 것을 발가벗고 맨몸이 되었을 때 겨울에 나무는 자란다는. 민주주의도 저는 똑같다고 피를 먹고 자랐다고 얘기하고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만들었고 우리가 키워왔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절망스럽고 체념이고 또 최근에는 제가 장재원 의원한테 고발도 당했습니다. 발언 때문에. 뭘로요? 장재원 의원이 하여튼 고발을 했습니다. 저를. 뉴스픽스가 그만큼 커졌으니까 이제 고발을 했을 수도 있는데. 뭐 때문에 고발했어요? 이제 본인이 그 국민의힘 사무처에서 지난 5년 동안 인재영의 명단을 가져가서 이제 지금 공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 이런 발언을 제가 이제 직접 국민의힘 쪽에서 듣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어쨌든 뭐 내용금을 보냈고 또 엊그제는 이제 고발을 했으니 이건 뭐 이제 어쨌든 대응을 하자. 이제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지금 이 정부가 돌아가는 상황들이 결국 우리가 나무가 겨울에 자라나듯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이 키우는 것이지 그 나무에 물을 주는 사람이 있든 없든 우리는 그냥 벌거벗은 나무가 되어서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양심, 우리의 원칙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경에 빠지는 것보다 올바른 길로 가서 나라를 더 잘 만들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건강한 비판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 권력에 의존하거나 또는 추종해서 뭔가 사적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집단과 똑같다. 제가 백앤커님하고도 여러 번 언언을 드리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설사 망하더라도 할 말은 좀 해줘야 되고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 어떤 정파, 어떤 정치인의 편이 아니다. 언론이 해야 되는 올바른 길을 간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우리는 비록 이 시점이 겨울이지만 정말 튼튼한 나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키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손잡고 스픽스를 좀 더 많이 밀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무는 겨울에 자란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토론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무도한 정권일수록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우리 스픽스 구독 더 많이 해주시고 가입 권유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우리가 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스픽스 스몰에서 판매하는 물건도 사주시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희 뭐 장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남기는 것도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힘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주말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곧 50만 되고 또 100만 되면 그만큼 진실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대개 판매 오늘까지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주말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안진걸 소장님, 신은규 변호사님 저녁에 잘 하시고 네. 김종대 의원님 월요일날 뵙고요. 예, 이장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50분 생방송 백운계 정치분석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